안녕, 반가워.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서포터즈 3기 세킴이라고 해. 이번에 학생 마을 디자이너를 선발한다는데 들어봤니? 그게 뭔데? 너가 디자이너가 되어서 직접 세종대 캠퍼스타운 일대의 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젝트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군자동인데, 디자이너로서 군자동 일대의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작은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며 실제로 사업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학생 마을 디자이너가 되고 언제까지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거야? 2020년 6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게 될 거야. 내가 선발이 된다면 받는 혜택이 있어? 그럼 당연하지. 첫 번째는 바로 실행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야. 팀별로 최소 3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세종대 캠퍼스타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야.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면 수료증과 더불어 우수팀 표창 및 상금 수여가 있을 예정이야. 1등은 300만 원, 2등은 150만 원, 3등은 100만 원이야. 우와, 정말 좋은 혜택이다. 우리 같이 학생 마을 디자이너 신청하러 가자.